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후려놓는다. 언제부터인지 가요계에서 중국인 아이돌 멤버들을 설명할 때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죠. 세계화에 성공한 K-POP의 위상에 따라 국내 아이돌 그룹의 외국인 멤버가 중국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그룹의 시한폭탄이 되는 멤버의 여권에는 태극기가 아닌 오성홍기가 그려져 있곤 합니다. 그룹 NCT 드림의 천러, 런쥔, 세븐틴의 디에이까준, 그룹 여자 아이들 우기, SM 소속 중국 그룹 웨이션 V, 펜타곤의 예난, IOI 출신 주결경, 우주소녀의 성소, 선의, 미기, 갓세븐 출신 잭슨, 워너원 출신 라이갈린, 엑소레이, FX 출신 빅토리아 등은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일 기념에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한 중국 정부를 지지해 했으며 인권 유린으로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을 찬성한 정적이 있죠. 자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지지한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쫓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근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문화적으로 편치 못합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한편 한복을 중국의 전통 복장이라 주장하는 등 한국의 고유 문화마저 훔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죠. 사드 사태 이후 내려진 한 한영으로 인해 국내 문화 산업의 중국 수출길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중국 내 창작자들은 한류가 주계 장막으로 가려진 틈을 타 한국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소비하고 베끼고 있고요. 이는 대중적 불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의 논쟁에 휘말렸던 드라마 조선구마사는 한번 방송되지 못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인 멤버들의 중국 지지와 일부 소속사의 중국스러운 콘텐츠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중국 공산당을 향한 중국인 멤버의 충성 경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들이 큰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 멤버들의 인지도가 없어서였습니다. 이들이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더 인기가 있어 소속사와 팬들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덮어주곤 했습니다. 생계를 이유로 봐주기엔 병명은 옹색합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K-POP 아이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인 멤버의 사상이 마치 그 팀의 사상인 것처럼 비춰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K-POP 그룹이 중국 정부의 행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중국인 멤버의 정치적 행동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기획사와 방송사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국 시장 겨냥을 위해 중국인을 데려왔다지만 기반은 국내죠. 국내 팬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국내 시장 무시에 가깝습니다. 한중일 걸그룹 프로젝트 걸스 플래닛을 제작하고 있는 엠넷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한국 공격을 정당화하는 항미원조를 지지하는 중국인 참가자를 예선전에 통과시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중국 그룹 웨이션 V를 음악방송에 출연시켜 중국어로 노래를 불렀죠. 한국 가수는 중국 활동길이 막히고 중화 사상에 반하는 발언만 해도 보이콧이 시작되는데 번안 없이 당당하게 중국어로 완창하는 모습은 암담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국내 기획사들의 일방적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SM이 대표적인데요. 엑소크리스, 루안, 타오 혹은 빅토리아 등 이 기획사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멤버들은 소송 또는 계약 파기 뒤 본토로 넘어가 활동 중입니다. 계약 파기 소송 뒤 중국 활동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 역시 이 소속사 출신이죠. 선례를 봤음에도 계속 중국인을 발탁하고 정치적 발언을 묵인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한국 멤버와 팬들이 감당해야 했죠. 기업인 기획사가 중국의 크고 막대한 시장이 탐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K-POP은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지 중국인의 중화사상을 대신 채워주는 수단이 돼선 안 됩니다. 미꾸라지의 헤엄으로 맑았던 물은 흙탕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분명한 건 그룹과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팬들이 움직임을 취할 것이고 움직였을 땐 늦었다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은 중국인 멤버 없이도 빌보드를 넘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들은 한복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한미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중국의 불매 공격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21세기 비틀즈라고 불리는 그들의 명성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춤을 출 때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대에 K-POP 관계자들은 언제까지 중국의 허락을 바랄 것인가요?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